수영 40년 대자연의 품에서 늘 행복한 산사나이 이상수 자연인. 이곳이 바로 깊은 산골 자연인만이 안다는 숨은 명당 자리.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남이 목욕탕에 와서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여기 발 밑에 애기들이 와서 지금 다 씻어주고 있잖아. 봐봐, 물속에. 이 녀석들 많지도 많다. 어? 누가 이렇게 깨끗하게 각질을? 씻겨주나? 신기하지? 아, 시원하다. 단발장 시원하게 목욕을 마치고 그의 집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화장실. 네, 화장실 좋잖아. 어? 굉장히. 여기가 화장실이야? 예. 아하. 양변기, 양변기보다 더 좋지. 나무로 만든 거라 건강하고. 요즘 봐, 야생화에다가 그 산 숲에다가 밤하늘 별에다가 건강한. 화장실에 앉아서 어쨌든 얘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야말로 자연을 그대로 품은 소박한 화장실입니다. 들어와. 여기 내가 거처하는 움막이야. 어서. 이것도 뭐예요? 먼 길 왔으니까 산삼주나 한 잔씩 주려고. 산삼주? 귀하다는 산삼주도 선뜻 내어준 만큼 인심 좋은 자연인. 귀한 걸. 선배. 와. 병째로. 와. 그렇게 술잔 따윈 필요 없다. 아. 술 맛이 어떠세요? 아, 뭐 산삼주 주겠지 뭐. 오늘 밤 어떻게 자지? 보약보다 더 귀한 산삼주로 목도 축였겠다. 힘을 내서 가을 산 한번 제대로 타보는데요. 근데 어째 가는 길이 심상치 않다 했더니, 아이고, 한눈에 보기에도 아찔한 경사. 밧줄에 의지해야만 겨우 올라갈 수 있는 곳. 우리 육중한 D라인 몸매 소유자 자연 PD. 에이, 걱정된다, 걱정돼. 에이, 그렇게 산을 타도 그렇게 어찌 그리 몸이 그렇게 뚱뚱해요? 줄도 가늘어 보여요. 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마침내 고지에 다다랐는데요. 요동이는 벌통이에요? 벌이 있던 게 다 죽어서 바이러스 돼서 죽었는데 내년에는 야생벌이 재수 좋으면 들어오겠지 한 마리를. 아쉽지만 내년을 기약해봅니다. 이런 게 다 곰취야 지금.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야생 곰취밭. 그 푸릇한 기운의 청량감마저 느껴집니다. 곡식이 풍성하게 익어가는 가을, 곰취도 벌써 까맣게 씨가 맺혔는데요. 곰취가 이렇게 씨가 나와서 날을 비행할 준비가 이렇게 될 때 서는 거예요. 그럼 자연에서 바람에 씨가 날아가잖아. 날개를 피고서 민들레 씨처럼 까만 게 여기 씨, 이게 비행 날개. 달맞이꽃. 혈액 순환과 면역 강화에 도움을 준다는 달맞이꽃까지. 얼마나 기다리다 꽃이 됐나. 밤에만 피는 꽃. 그냥 또 드시고. 무슨 맛이에요? 꽃맛이지 뭐. 야생화 맛. 자연이 선물한 그 귀한 맛이 온몸으로 느껴집니다. 길을 만들어 가야 할 만큼 험한 산 앞에 자연 PD, 오늘도 정신 못 차린다. 왜 이렇게 길이 없어요? 아, 길 잃어버리겠어요. 와, 저 산에 길이 어디 있어요? 이 사람아, 부지런히 걸으면 돼. 자연인들은 다 길로 안 다니세요. 어? 그렇게 한참을 떠올라 마침내 마주한 정상. 바람의 구름을 벗고선 기분에 벅찬 감동마저 밀려오는데요. 넘실거리듯 출렁이는 산등성이를 바라볼 때면 그는 늘 가슴 속 묻어두었던 추억들을 떠올립니다. 40년을 넘게 등반을 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동안에 전문 등반을 하다 보니까 암벽 등반, 빙벽 등반, 뭐 외국의 봉우리들 산에서 사고로 등반하다가 세상을 떠난 이들이 많지. 근데 선배나 친구들은 좀 슬퍼도 빨리 잊어지는데 후배들은 그게 가슴에 박힌 게 안 없어지지.
산이 좋아 산을 탔고 벌써 40년이 훌쩍 넘는 세월을 산과 함께 보냈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제는 별이 돼 가슴에